토트넘의 이번 시즌 초반 기세는 아주 좋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위에도 오르며 희망찬 기대가 있었지만 주요 선수들이 이탈하자 연패를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선수들만 해도 벌써 7명이 넘는데 메디슨, 판더벤, 페리시치, 솔로몬, 사르, 세세뇽, 벤탄쿠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선수였던 메디슨의 부상이 가장 아쉬운데요. 11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공격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 좋은 소식은 내년 1월 복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상이 심각해 2월로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수비 핵심인 판더벤 또한 첼시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해는 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과 페리시치는 훈련 도중 부상을 입었는데 솔로몬은 지난 10월 오른쪽 무릎 반월판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페리시치는 지난 9월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페리시치는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으로 계약 해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세뇽은 프리시즌부터 햄스트링 부상인데 전에도 부상을 입었던 곳으로 또 한번 수술 후 재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르는 A매치 기간에 부상을 당해 현재 출장하지 못한 상태로 토트넘의 스쿼드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출장할 수 없는 선수를 모아 베스트 11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부상 징계인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짰는데 골키퍼엔 발목을 다친 RP 화이트먼, 수비 라인에는 필립스, 판더벤, 페리시치, 그리고 퇴장 징계인 로메로, 중앙에는 다시 부상으로 이탈한 벵탄쿠르, 사르, 그리고 메디슨, 공격에는 히샬리송, 세세뇽, 솔로몬 이렇게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히샬리송은 복귀를 했는데요. 좋지 못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어떻게 분위기 반전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